쫓아 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정말 그 고민은 한 달. 웃겨야죠. 힘들었어요. 정말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상암동 꿈꾸기 평생 업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야. 아,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나피디님과 국제사진영상전에서 같이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막연하게 내가 영상 분야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 뵐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다뇨. 오전에는 대도서관님께서 캐논 부스에서 방송을 하고 계시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나피디님이랑 방송을 하는데 나피디님께서도 계속 방송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나가는 피디님이시기도 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 분야에서 최초의 웹무비라든지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장르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공통점들이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나 피디님이랑 사전 미팅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피디님이 막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신기하다고 막 해주시고 막 하니까 저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너무 신기한데 왜냐면 진짜 특히 언론학과 다니는 분들이나 PD 꿈꾸시는 분들은 진짜 아이돌이잖아요. 그분이 감개무량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활동하면서 이렇게 저의 꿈을 열심히 즐겁게 찾아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힘이기도 한 우리 구독스님들께 항상 고마워요. 제가 앞으로 또 나피디님이랑 나중에 더 멋진 일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구독수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되는 거예요? 네, 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겁니다. 네. 하는 겁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이거.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2019년 후에나이 캐논 라이브 방송 중이고요. 단독 카메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이자 영화 감독인 킹덕스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나영수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방송을 해본 경험이 저는 사실 한 번도 없어서 아까 오전에 대도서관님이랑 한번 처음으로 경험해봤고 두 번이라 여유가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 저도 이거 약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이디어 너무 좀 아, 왜냐면 제가 요즘 아이디어가 좀 고갈이 되셨나요? 정책이라서. 아 진짜로? 몇 년째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냥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걸 모르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면 방송은 기본적으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많이 해요. 뭐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대여섯 명 있거든요. 작가분들도 뭐 대여섯 명 이상 계세요. 그러면 벌써 한 프로그램에 담당하는 상시적인 스태프만 10명 이상이 되니까 보통 다 같이 얘기해요. 이번에 뭘 해야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뭔 좋다 뭐 계속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을 이렇게 모아지는 포인트가 생겨요. 아 저걸로 한번 해볼까 해서 거기서부터 디벨로핑을 해나가. 그래서 궁금한 게 특별히 PD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신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농담, 농담인데. 저는 대학교 때 그 연극반을 했었어요. 네. 그런 연극반 하면 뭐 연출도 하고 뭐 이렇게 글도 쓰고 막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좀 평생 업으로 할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방송국 시험을 봐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뭔가 대단한 나피님도 처음에 어떤 계기는 굉장히 사소한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믿음, 난 재능이 있다. 이런 마인드가 나피님을 나피님으로 만든 게 아닌가. 아 근데 그건 좀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절반 정도는 농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저 업계에 들어가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은 좀 있었고요. 그 정도가 없으면 사실은 꿈으로 선택하는 건 그게 이 분야든 어느 분야든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왜 되게 쉬운 말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 꿈을 쫓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저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이나 관심이 나한테 있는지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제일 어렵죠. 다들 대학생분들 고민하시는 거 보면 아 뭐가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학생분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그 고민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든 그 과정을 치열하게 겪어내야만 그래야만 실패를 했을 때도 그래도 후회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과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영석 PD님의 인생 상담소 느낌이 나도 있는데 저도 완전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은 스스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모전에 뭐 나가보세요, 뭐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영상도 많이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만약에 대회에서 저도 모든 대회에서 상을 받진 않거든요. 어떤 대회는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대회는 상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 해나갈 때 내가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고 있으면 재미를 갖고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오수진님, PD님은 프로그램 중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신가요? 아, 저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현실 싫은 표정 나오셨어.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되면 명확한 인생의 플랜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내일 강식당 첫방인데 그거 잘 돼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사실은 없어요. 정빈님,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꿈을 갖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서 20년 이하의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지금 과부하 걸리셨어. 네, 지금 월수이 지금 과부한데 죄송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꿈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 학원 교육에 들어가서 저희 우리나라는 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18살까지는 학교 다니는 프로페셔널들이지 그거 외에 경험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갖는 거 또는 꿈이 없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뭐 꿈을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시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생길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너무 뭔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하신 대로 내가 무언가를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갈 때 처음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때 사실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잘 모르겠으면 공무원이 장땡이라고 행정학과 가서 공무원 되라고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행정학과를 간 거였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럼 학과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PD 일에 대해서는
사실 학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PD는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좋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두루두루 아는 게 중요하지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아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서 사실은 학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꼭 PD가 되거나 그분들만 PD가 되거나 기자가 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신문방송 학과에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학과에서 PD님이나 이런 훌륭한 너무 좋은 예시가 여기 있네요. 나피디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현님,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나피디님의 프로그램 색깔이 꽤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만드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제가 옛날에 메시지 중독이었어요. 메시지 중독? 네, 메시지 중독이었어요. 뭔가 전해야 된다라는 강박? 1박 2일 같은 거 할 때 특히나 막 제가 의미 부여하면 대한민국에서 나영석이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 이제 아 이런 게 그닥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굳이 막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거 받아들이시고 본인이 싫어하는 메시지는 안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하는 생각은 그냥 그 순간, 만약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그 방송을 보는 순간은 위안이나 안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순간만큼은 다른 복잡한 거를 잠깐 내려놓고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방송이 대부분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이런 방송이 제일 많은데 그 순간 그걸 보는 그 순간만큼은 같이 즐기고 있는 그 기분이 되면 약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종류의 방송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궁금해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어떤 소재 같은 거를 어떻게 뽑는지. 소재는 아까 얘기가 좀 겹치니까 장소, 지역 같은 거를 선택하시는 나피님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검색해야 돼요. 검색해서 가장 상위에 뜨는 거. 자료조사 분명히 하고요. 근데 다만 그 검색의 기준은 조금 다르죠. 프로그램마다 예를 들어 삼시세끼 이런 거는 그 계절에 맞는 농작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요. 윤식당이나 이런 해외 가는 프로젝트 같은 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뭘 보고 싶어 할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접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장소들을 많이 찾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찾는 편이에요. 친하게 잘 지내세요? 저는 사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네. 그렇게 막 확 깊게 친해지진 않는데 길게 오래 보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이서진 씨랑 되게 친한데 한 5달 만에 문자한 것 같아요. 아, 되게 친한데 5달 만에 문자? 1박 2일 할 때도 1박 멤버들이랑 너무너무 친했는데 네. 설이랑 추석 때 말고는 문자 안 해요. 아... 전화도 안 하고요. 그러면 잘 살고 있겠지. 그냥. 네. 그 영역 외의 부분은 잘 건드리거나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좀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디벨롭 해간다고 하시잖아요. 네. 아마 여기 대학생분들 있으면은 또 구독자들 중에 대학생들도 많아요. 팀플. 지옥의 팀플. 무언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팀플이 뭐예요? 그 과제, 조별 과제. 팀플레이? 네, 팀플레이. 처음 들었어요. 정말로? 진짜로요? 완전 팀플 중요한 단어예요. 팀플을 할 때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할 위치가 아닌 것이 요즘 제가 부담스러운 건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네. 왜냐하면 아, 저 양반은 뭐 이렇게 이 바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뭐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답답할 때가 좀 있는 편이고요. 대학생 시절 만약에 제가 돌아갔다면 네. 그래서 그런 팀플? 네. 팀플. 팀플, 예. 네. 팀플 한다면 저는 고민하는 시간도 되게 길고 그 약간 판단 장애 같은 게 좀 있어요. 결정 장애?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난 그걸 빨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알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금방 자기 취향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런 기간이 되게 길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같이 팀플이란 걸 하더라도 순간순간 기분이 상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가 저는 늘 처음 드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이상한 의견이라도
저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보통은 하고요. 대신에 어떤 중지가 모아졌을 때는 굉장히 빨리 실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부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랑 맞아요. 하니까 차라리 잘 아는 사람이면 뭐 이렇게라도 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뭐 화라도 내고 막 할 것 같은데 뭐 화라도 내고 막 할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지금 무슨 네. 짓을 한 거죠? 뭐 화라 내고 아 진짜 다를 수가 없네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스타일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인데 제가 너무 꼰대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진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대장이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에 아 스트레스 받으라고 분명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일이 아니더라도 뭐 어느 회사나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정 부분 다 협업 없이는 못하거든요. 킴닥스님도 이런 방송 하시지만 분명히 본인의 어떤 프로들과 협업을 하는 방법을 본인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똑같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방법을 배워 나아가시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아, 혜나님 영상을 편집할 때 무슨 장면을 중점으로 편집을 하시나요? 옛날엔 편집을 잘했는데 되게 솔직한 모습을 많이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의 감이나 그들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있죠. 저는 이야기가 좀 살아있는 편집을 좋아해요. 예능이니까 당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살리게 되는데 그닥 재미가 없더라도 뭐 밤에 자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또는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둘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더라 이런 재미없는 장면도 굳이 아 저거는 필요할 것 같아 붙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그쵸 감정이나 거기서 쌓이는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야기가 거기서 퍼져나가니까 예를 들어 민호가 피우를 놀렸는데 그 장면이 훨씬 더 통쾌하고 재밌으려면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야 그 재밌는 장면 또는 어떤 장면에서의 감정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메시지 그러면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외에도 또 프로그램 특별히 찾으신 중요한 게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 웃겨야죠. 웃겨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예능이니까요. 이제 신세욱이나 강식당에서 추구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야말로 웃음인 거고요. 또는 그 외에 뭐 윤식당이나 삼세끼에서 추구하는 건 재미도 그냥 막 웃는 재미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지그시 보게 만드는 힘이나 이렇게 미소짓게 만드는 재미도 있잖아요. 저는 재미라는 단어를 정의하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재미라고 생각해요. 되게 다른 정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삼시세끼나 윤식당 같은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재밌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유튜브가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콘텐츠들의 느낌도 뭔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위주의 콘텐츠들이 확실히 더 많은 뷰를 얻거나 더 많은 인기를 끌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 힐링 콘텐츠들이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걸 해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가 저의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고민 상담을 했네요. 물어보신 거예요? 아, 네. 저는 공감했어요. 아, 공감했군요. 저도 늘 고민이거든요. 최근에 하셨던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그 예능이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거 되게 보셨다고 손 들고 막 그러시네. 저는 그게 되게 혹시 말씀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많이 안 보셨는데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 예능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막 와 하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와 이런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그 뭔가 영상과 그 내러티브가 주는 소소한 편안함과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그 프로 좋아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좀 냉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게 전 누가 나한테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시청률이요 라고 전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저희 같은 어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숙명인데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보다 내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많이 봤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반증이 되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숲속 같은 프로그램은 너무 좋아하긴 하고 즐겁게 만들었지만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프로긴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나피디님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고 명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영상을 계속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부담도 조금 있어요. 완전 이쯤 있으면 뭐 뭔가 대단한 거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제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그 사실은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맨날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라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 프로그램의 결이나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 놓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을 좋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AS는 아니지만 계속 그런 거를 그분들이 원하실 때까지는 보여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방송과 유튜브가 굉장히 다르면서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 그 메인 시청자는 구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뭔가 계속 원하는 것들을 AS 해가면서 컨텐츠에 반영하면서 이들이 계속 뭘 원하는지 뭘 보고 싶은지를 생각해 나가는 게 되게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저 완전 똑같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네. 거의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플랫폼 매체가 달라진 거죠. 이런 채널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방송국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엄청난 고가의 카메라나 장비가 없으면 방송을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그게 고작 10년 전이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런 건 꿈꿀 수 없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모두가 보고 있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얘기가 돼요? 너무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방송과 콘텐츠 유튜브가. 네. 나영수 PD님 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면? 저 채널 하나 있어요. 한번 소개. 그 얘기했으면 소개 시켜. 창피해서 피한 시간 예고나 뭐 좀 긴 예고 같은 걸 만들면 방송에서 못 틀거든요. 예고 너무 길면 그런 것들 올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느낌으로 채널 나나나라고 나나나요? 네. 나나나? 채널 나나나라고 있는데 나나나. 쑥스러우신가요? 그게 사람이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 생기셨어. 네. 아니 근데 그 뭐 개인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저희도 이 유튜브라는 환경 또는 개인 방송이라는 환경을 한번 처음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만들어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주업이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올려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열흘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벌써 구독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 그래도 이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네? 뭐 맨날 늘어난다. 오, 천 명이 넘었어,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혹시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아, 갑자기 그만할까? 네, 그러고 있어요. 벤틀맨님 카메라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 말고 평소 쓰시는 거나 쓰셨던 거 있으면 그걸 좀 풀어주세요. 피디님은 개인적으로 쓰시는 카메라가 있으신가요? 개인 네. 카메라? 어떤 거 쓰세요? 핸드폰 쓰죠.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브이로그 찍을 때 아이폰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이 찍긴 합니다. 핸드폰이 제일 편하고요.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저게 200D인가? 뭐 그런데 저런 거 되게 가벼워서 저런 거 쓰는데 싼 거 써요. 와, 여러분 저도 항상 1인 미디어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장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무조건 비싼 장비 엄청 하이엔드 카메라 사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완전 동의하고요. 1인 미디어가 혁명인 이유는 이걸로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진짜. 집에 컴퓨터 있고 이거 있으면 일단 할 수 있잖아요. 깜짝한 질문인데요, 세영님. 나영석 PD님의 운동 실력은 어떠세요? 개발이에요, 개발. 하여튼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옛날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맨날 1박 2일 옛날에 찍을 때도 막 강호동 씨나 이승기 씨가 막 족구 같은 거 하면 막 끌고 나가면 제가 그거 다 편집하고 방송에 안 나가요 그랬어요.
아, 요즘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상암동 뚱뚱이 클럽이라고. 상암동 뚱뚱이 클럽이요? 네, 네. 상암동에 사는 뚱뚱이들의 클럽인데. 네. 제가 이게 무슨 클럽이냐면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네. 음식 같은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무슨 가게가 있는데 거기 라면이 맛있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먹으면서 네. 나 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막힌 아이디어가 어느 날 떠오르는 거예요. 걸어가자. 거기가 어디든 서울 시내 아니라면 걸어가자. 걸어가서 맛있게 먹고 걸어오자. 그래서 상암동 뚱뚱이 클럽의 이 설립 취지예요. 네. 네, 그래서 기어윤님, 남피디님의 취미 영상이 아닌 다른 거에 흥미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 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슬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슬픈 얘기죠. 네. 요즘 세상에 취향의 시대인데 저는 취향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없어요. 갑자기 눈물 좀 닦는데. 그닥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취미라고 하면 만화방 다니는 거? 알아보지 않으세요? 알아보시죠. 오, 그럼 야, 안녕하세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만화인들은 서로 존중해요. 서로 존중하시는구나. 만화 보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만화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근데 이게 그럴 때 있잖아요.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네. 그거 남 보여주기 약간 민망할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걸 봤다는 걸 저 아이가 알면 나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좀 고급진 거 볼 걸 이런 질문 받을 줄 알았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그거, 아, 이런 일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저는 슬램덩크 꼭 보라고 추천해요. 진짜 커트 구성이나 스토리 전개할 때마다 그 네. 배치가. 네. 아, 이거는 이쪽 일, 영화 쪽이나 뭐 컨텐츠 쪽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물론 만화 자체도 너무 재미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어떻게 커트를 배치했는지를 한번 보면 뭐 정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개인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드려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 말씀도 잘 못 드리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뭐 좀 아니죠. 이쁘게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일 강식당 첫 방을 해요.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나프리님 이렇게 또 방송에 모셔가지고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네, 우리 강식당도 다 챙겨봐 주시고 신닥새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 모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너무 바람이